골때리는 그녀들에서 국대 패밀리의 공격수로 활약하며 축구가 너무 좋아 일본에 있는 집에도 안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축구의 진심인 명서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생 키 173cm의 명서연은 정대세와 결혼하기 전까지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별 의심이 들진 않지만 명서연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명서연 국적이 나오는데요. 명서연은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정대세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1교포거나 북한 사람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정대세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축구 선수 생활도 일본에서 했었고 또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북한 국적도 가진 사람이 때문이죠.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살짝 국적이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서연은 본인 스스로 순수 한국 토박이라고 얘기하며 국적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서연은 친분이 있었던 개그맨인 남희석에게 일본인이 있는 만남이 있는데 통역을 부탁해도 되겠냐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 국내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며 일본어에 능통했던 명서연은 그 자리에 나가게 되죠. 남희석은 그 자리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다고 했고 명서연은 박지성 선수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성이 아닌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문민 루니 정대세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명서연에게 윙크를 날렸던 정대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 당시 정대세는 축구선수로서 훈련과 운동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명서연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해 거의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명서연은 정대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대세는 명서연과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명서연은 프로포즈하는 정대세의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걸 보면서 날 엄청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결혼하게 됩니다. 명서연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래 외모를 잘 안 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